셀프 네일을 시작하시는 분들, 안녕하세요. 네이스입니다. 오늘은 완벽한 케어를 위해서 니퍼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 니퍼를 어떻게 잡아야 피가 나지 않는지, 그리고 니퍼 뒷날은 어떻게 사용하는지, 커브 구간을 지나갈 때 니퍼를 또 어떻게 사용해야 피가 나지 않는지 알려드릴 거고요. 어쩔 땐 살을 자를 때가 있잖아요. 어떤 게 살인지도 구분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지금 손톱에는 젤 제거를 한 다음에 샌딩까지 작업을 하고 라운드 쉐입까지 잡았는데요. 디스코 패드로 이 손톱 안에 들어간 말아 들어간 거스러미는 제거하지 않은 상태로 케어를 알려드릴 거예요. 지금 겨울철이라 이렇게 굳은 살이 많으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지금 난리가 나는데요. 지금 옆에 있는 굳은 살은요, 니퍼로 자를 게 아니라 파일로 먼저 제거를 해줄 거예요. 지금 우드 파일을 이용해서 제거를 해줄 건데, 여기 지금 우리 손톱 옆을 보호하고 있는 이 살을 사이드 월이라고 하는데요. 드릴로도 제거를 하시는 분들이 있죠. 네, 드릴 있으시면 깨끗하게 드릴로 제거하시는 것도 좋고, 드릴이 없으신 분들은 파일로 제거하시면 좋아요. 파일로 제거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니퍼로 자르게 되면 여기를 다 자르는데 자르다가 옆에 있는 살까지 자를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 부분부터는 거스러미가 좀 생기죠. 그리고 잘랐던 경계선이 생기기 때문에 오히려 더 지저분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양옆, 이 사이드 월은 파일로 제거를 하고 나서 남은 건 니퍼로 해주는 편이에요. 자, 먼저 파일로 깨끗하게 갈아 볼게요. 갖다 댈 때는 손톱에 최대한 갈리지 않게, 우드 파일 이 옆면에는 사포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 옆면이 손톱 부분에 있어야 되고, 이 파일 요 사포되어 있는 이 부분을 네, 밀어줄게요. 사포되어 있는 이 부분으로 밀어줄게요. 이 구간까지 딱딱하면 이 구간까지 밀어도 돼요. 여기까지 밀게요. 여기는 큐티클이 아니죠. 네, 큐티클이 아닌 이 굳은 살은 파일로 제거해 주시면 좋고요. 파일로 제거를 할 때는요, 건조한 상태에 큐티클 리무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 먼저 갈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 프리지 밑부분도 딱딱한 게 있다면요, 이 구간도 갈아주셔도 돼요. 저는 없어서 반대편 한번 갈아 볼게요. 네, 이렇게 갈았습니다. 물티슈로 한번 닦아 볼까요? 아까 그 딱딱한 게 어느 정도 됐는지. 보이시죠? 그 딱딱한 굳은 살 너무 깨끗하죠? 사이드 월은 이렇게 작업해 주시는 게 깨끗해요. 네. 오히려 니퍼로 잘랐을 때 더 지저분하더라고요. 네, 이렇게 작업을 해 주신 다음에 자, 이제 푸셔를 해야겠죠? 푸셔를 하기 전에 큐티클 리무버. 네, 큐티클 리무버로 큐티클과 사이드 주변에 묻혀줄 텐데 손톱 표면에도 한번 더 묻혀줄게요. 그 이유는 제가 젤 제거를 했기 때문에 잔여물이 남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잔여물을 한 번 더 밀어주려고 네, 표면까지 뿌렸고요. 네, 푸셔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푸셔를 할 때 푸셔 날이 날카로운 푸셔들이 있어요. 지금 이 푸셔도 조금 날카롭긴 한데 날카로운 푸셔일수록요, 세우면 찍힐 수 있어요. 자, 푸셔를 밀때
이렇게 세워서 작업을 하면 찍혀요. 내 손톱이 찍히면서 같이 갈릴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푸셔는 눕히고 작업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푸셔 날 보면 이 밑에 이렇게 날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밀어 주시는 게 안전해요. 너무 푸셔를 세워서 작업하는 건내 자연 손톱에 손상을 줄수 있다는 거. 푸셔를 할때 루즈 스킨을 제거를 해야 되는데 손톱 표면에는 그렇게 많지 않죠. 그래서 손톱 루놀라 가기 전 여기서부터 밀어 주시는 게 좋아요. 일단은 밀 때. 사이드 부분부터 꼼꼼하게 밀어줄게요. 이 부분만 하시면 안 돼요. 이 부분만 하시면 안 되는 게 루즈 스킨이 여기서부터 시작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시작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3분의 1 정도 되는 루놀라보다 한참 밑에 있는 그 구간부터 밀어주시는 게 좋아요. 커브 구간도 꼼꼼하게 밀어줄 거예요. 자, 밀고 젤 제거를 했기 때문에 손톱 프리지부터 끝까지 한 번씩 밀어주면 좋습니다. 젤 잔여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살짝 밀어주고 지금 완전히 큐티클이 다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큐티클 리무버를 두번 하거든요. 한번더 할게요. 자, 한번더 얹어서 이번에는 좁은 면적을 밀 거예요. 아까는 루놀라보다 조금 밖에서부터 했지만 이번에는 큐티클 라인 바로 밑 지점 있죠? 바로 밑에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공략해 줄 거예요. 이렇게. 아무래도 이 부분이 많죠? 큐티클 바로 밑부분 있죠? 그쪽을 좀 공략해서 밀어줄게요. 이렇게 푸셔를 밀었다면요. 물티슈로 깨끗하게 닦아줄게요. 꼼꼼하게 닦아줄게요. 바닥에 루즈 스킨을 제거하는 이유는 루즈 스킨이 있으면요. 젤이 빨리 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꼼꼼하게 제거를 해주는 거고, 루즈 스킨이 좀 많으신 분들은요. 젤을 발라도 자라나는 과정에 루즈 스킨이 다시 자라죠? 그때 윗부분이 먼저 떨어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조금 루즈 스킨이 어느 정도 있으신 분들이 위로 좀 떨어지더라고요. 네. 그런 분들이 있고, 그리고 루즈 스킨이 깨끗하게 돼야 젤 베이스 바를 때, 베이스가 잘 발려야 컬러가 잘 발리겠죠? 베이스를 가깝게 바를 수 있고, 컬러 또한, 네, 가깝게 발라서 살을 타고 가는 그런 일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래서 루즈 스킨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 저는 케어를 할때 큐티클 리무버를 조금 자주 뿌려주는 편이고요. 지금 한번더 뿌렸고, 큐티클이 어떤 거냐라고 했을 때 투명한 게 큐티클이에요. 투명하지 않은 건 살입니다. 여기 보시면 투명한 거 보이시죠? 이건 살이고, 여기 조금 투명한 이런 살이 있죠? 이게 큐티클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를 때이 투명한 것만 자르셔야 돼요. 큐티클 제거를 할 때, 자, 니퍼 잡는 방법은 뭐 여러분 편하신 대로 할 수는 있지만 니퍼 날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를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니퍼 자르는 이 부분이 위를 향해야 돼요. 그러니까 니퍼를 옆면을 자른다고 옆으로 이렇게 자르면 안 된다는 거죠. 최대한 세워서. 이 니퍼, 이 둥근 부분 있죠? 이 타원형 이 부분이 정면을 바라볼 수 있게 작업해 주시면 피날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조심은 해야겠죠? 어쩔 수 없이 옆으로 하는 경우도 있기는 하죠. 근데 조심해야겠지만, 최대한 자를 때는 이렇게 옆으로 자르는 것보다 네, 세워서 이 부분이 위로 향해 있지 않죠? 네, 옆으로 향해 있으면요. 살을 찝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 이유는요,
니퍼를 보시면 니퍼 날은요, 이 안쪽으로 휘어 있죠? 이 안쪽으로 휘어 있어요. 내가 큐티클을 그대로 자르면 피가 날 거라고 생각해서 그 밑으로 자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니퍼를 옆으로 하면은 살을 자를 가능성이 있죠. 네, 근데 윗부분이 위로 향해서 자른다면 이 날 있죠? 이 날이 여기 딱 잡았죠. 여기를 갖다 대고 자르면 안으로 들어와요. 니퍼 날은 살짝 이렇게 모아지는 거예요. 날 자체가. 그래서 큐티클 라인에 딱 맞춰서 잘랐을 때 여기는 살, 이 밑으로 바로 잘리는 게 아니라 여기는 살보다 앞부분이, 앞쪽이 잘릴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크게 피가 나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니퍼 날 위치가 중요합니다. 옆으로 자르는 것보다 위를 향해서 이렇게 잘라주시는 게, 네, 안전합니다. 먼저 사이드부터 꼼꼼하게 자를 거예요. 사이드부터 자를 건데 파일로 갈았기 때문에 이 구간은 투명한 거 먼저 잘라야 되는데요. 우리가 스트레스 포인트라고 하죠. 살과 분리되는 이 끝지점 보면 니퍼로 팠을 때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럴 때는 니퍼 앞날보다는요, 뒷날 같은 걸로 파주는 것도 좋아요. 안쪽에 거 좀 파서 잘라주는 게 좋습니다. 이 부분부터 자르기 시작하셔야 되는데, 이 부분에 니퍼의 날을 이용해서 밖으로 빼서 있는 거 먼저 제거를 해주시면 좋아요. 네, 여기서부터 큐티클 시작되죠? 자, 자를게요. 자, 니퍼 윗날이 정면, 위를 보는 게 좋습니다. 투명한 것만 자를 거예요. 이 큐티클 있죠? 이 투명한 부분에 이 날이, 왼쪽 날이 큐티클 부분에 딱 맞추게 되면, 딱 맞춰서 자르면 안쪽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선을 딱 맞춰서 잘라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이 커브 구간이죠. 자, 여기서 커브 구간에서 피가 제일 많이 나요. 자, 커브 구간에서는 니퍼를 뒷날을 세워야 돼요. 자, 뒷날 그대로, 그 느낌 그대로 가면요, 이 뒷날이 커브 구간 이 구간을 찝어요. 그래서 피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커브 구간을 갈 때는요, 뒷날을 좀 올려서 뒤에는 살에 닿지 않게 해서 앞부분인 날로만 잘라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세워서 가는 게 좋습니다. 뒤에를 찝히지 않게. 너무 세울 필요는 없고요. 조금 세워주시면 될 거예요. 커브 구간이 갈 수 있는 정도까지 갔어요. 네. 자, 밑에 남아있는 거 한 번 더 자를게요. 꼼꼼하게. 이럴 때 잘 보이지 않는다면 큐티클 리무버를 써서 투명한 거를 자른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옆은 만족스럽게 제거가 됐고요. 네, 반대편 한번 갈게요. 네, 이제 옆에 사이드를 보면 손톱하고 분리되는 지점, 네, 이 스트레스 포인트 지점 여기 조금 이뻐야 되기 때문에 이 지점도 니퍼를 이용해서 먼저 좀 잘라주는 것도 좋습니다. 자, 이렇게 잘랐죠? 누르면은 보이죠? 네, 이런 것도 이런 거는 좀 파서 좀 자를게요. 투명한 것만 찝어서 뒤로 빼고.
이런 거는 조금 옆으로 이렇게 눌러서 눕혀서 옆날로 자르는 것도 좋습니다. 이렇게 눕혀서. 자, 이제 여기서부터 큐티클 리무버를 더 묻혀줬고 갈게요. 자, 커브 구간 왔죠? 커브 구간은 뒷날을 살짝 눌러서, 네, 이렇게 왔다가 커브 구간은 살짝 눌러서 앞날만 사용할 수 있도록 뒷날은 조금 들를게요. 그래야 뒷날로 찝히는 게 없습니다. 자, 이렇게 끝까지 잘라도, 네, 여기가 지저분하죠? 자, 잘랐던 잔여물 때문에 한번더 닦아주고, 볼게요. 네, 요런 거. 잘안 잘렸죠? 자, 한번더 자를 거예요. 큐티클 리무버를 묻혀서, 이 구간이 잘안 됐기 때문에, 니퍼로, 자, 니퍼로 다 잘랐습니다. 자, 볼게요. 니퍼로 잘랐는데 지저분하죠? 깨끗한 느낌이 좀 없죠? 네, 깨끗한 느낌이 없는 이유는 큐티클 밑에 남아있는, 네, 세컨드 큐티클이라고 하죠? 큐티클 밑에 또 큐티클이 있어요. 볼게요. 네, 이런 거. 이 안쪽에 자리 잡고 있는 이 큐티클들을 제거를 해야 돼요. 그래야 훨씬 깨끗해 보이죠? 세컨드 큐티클 작업할 때는요, 세컨드 큐티클 위에 니퍼를 올리고 살을 살짝 뒤로 밀게요. 뒤로 딱 맞춰서 뒤로 민 다음에 누를 거예요. 큐티클 위에 얹어주고 뒤로 밀어서 이 니퍼는 그대로 있고 아래에 있는 니퍼날이 자를 거예요. 네, 이렇게 하면 잘립니다. 보이죠? 요거 잘렸어요. 이렇게. 자, 한번더 볼게요. 큐티클을 리퍼로 눌러서 뒤로 밀어가지고 밑에 있는 날을 갖다가 댈 거예요. 자를 거예요. 볼게요. 아까보다 더 길죠? 보이죠? 더 길어졌죠? 이걸 잘라야 깨끗해요. 그래야 케어가 된것 같죠? 자, 큐티클 밑에 세컨드 큐티클 있어요. 네. 그걸 잘라주는 거예요. 아마 샵에서 케어를 할때 이런 모습을 봤을 거예요. 그래서, 와, 큐티클 진짜 빨리 자른다. 난 언제면 저렇게 되지라고 생각하신 분 있을 텐데, 이거는 큐티클을 자르는 것보다 이 안쪽에 있는 세컨드 큐티클을 자르거나 바닥에 있는 루즈 스킨을 자르는 경우가 많아요. 큐티클은 그렇게 자르면, 네, 위험합니다. 그래서 살을 밀어주고 자를 때, 샵에서 할 때, 이렇게 자를 때는, 자, 볼게요. 눌러서 바닥에 거 자르고 나오는 거예요. 눌러서, 뒤로 밀러서 바닥에 거 자르고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요게 능숙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바닥에 있는 게 깨끗하기 때문에 케어가 좀 깨끗하게 됩니다. 자, 조금 아직 바닥에 남았어요. 보이시죠? 자, 아직 완벽하게 되지 않았어요, 바닥이. 자, 한번더 밀어서 뒷날을 밀어서 잡아서 뒤에서 밀어가지고 커브 구간도 한번더 자를 때는 이쪽 뒷날을 늘러서 사용해 주시면 되는데요. 이 니퍼 뒷날은 언제 사용하나요? 네, 궁금하시는 분들 있죠. 보면은, 네, 이 왼쪽 방향은 조금 힘들어요. 뒷날을 사용하기 힘든데, 이 오른쪽은 좀 사용하기가 쉬워요. 오른쪽은, 자, 세워서 밑에 세컨드 큐티클과 바닥에 있는 루즈 스킨을 제거했을 때요. 이렇게 바닥에 제거할 때 커브 구간이 가니까 뒷날을 들러줘야겠죠. 자, 이렇게 넘어가다가
이 커브 구간에 잘안될때 있죠? 이때 뒷날이 다시 뒤로 가는 거예요. 백해 주는 거죠. 네. 다시 갔다가 뒷날로 찝어주는 거예요. 이때 이 구간은 뒷날로 찝어줘도 괜찮아요. 갔다가 느낌 그대로 뒤로 가는 거죠. 완전히 내릴 순 없고 이 구간까지는 뒷날이 좀잘 잡아줘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는 감을 못 잡으면 이제 빼셔야죠. 그 다음에 남은 것들은 조금 더 정밀하게 한번 좀 잘라볼게요. 이런 거. 이런 거 남아있으니까 제거를 하고. 신중하게 마무리할게요. 네, 이렇게 네, 완벽하게 케어가 됐다면요. 물티슈로 한번 더 깨끗하게 큐티클 라인을 닦을게요. 자, 물티슈로 한번 더 큐티클 라인 깨끗이 닦아서 바닥에 있는 루즈 스킨 한번 더 제거해주면 좋고요. 큐티클이 안 잘릴 수도 있기 때문에 한번더 깨끗이 닦아서 확인하면 좋습니다. 자, 이렇게 닦고 나서요. 쉐입을 잡고 나서, 네, 디스코 패드로 안에 손톱 거스러미를 미리 쉐입 잡고 떼는 게 아니라요. 케어를 다 하고 떼시는 게 좋습니다. 케어를 할때 큐티클 리무버를 계속 사용하다 보면요. 이 손톱 안쪽으로 들어간 이 손톱들이 밖으로 잘 나오기 때문에 물티슈로 깨끗이 떼서 이때 제거해 주시는 게 정말 깔끔하죠. 안에 있는 걸 파일을 안에 갖다 대서 톡톡 위로 올려주시면 잘 빠지는데요. 이때 힘은요, 너무 세게 주지 않으셔야 되죠. 너무 힘을 많이 주게 되면 쉐입이 망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완성한 쉐입이 갈릴 수 있기 때문에 힘을 빼서 제거를 해줄게요. 톡톡 안에서 밖으로 빼주는 거죠. 이렇게 됐다면 한번 더 깨끗하게 닦아볼게요. 자, 물티슈로 한번 더 깨끗하게 제거를 하고. 네, 이렇게 물티슈로 깨끗하게 제거를 했는데요. 물티슈로 닦아서 잘안된 곳을 한번더 확인하는 거죠. 네, 이것도 완벽하지만 이 바닥 부분 제대로 되지 않았고, 벌려봤을 때이 부분 좀 깔끔하지 않죠? 네, 여기도 제거를 해야 되고요. 벌려봤더니, 야, 여기도 좀 제대로 안돼 있어요. 보이죠? 물티슈로 닦고 나서 한 번도 안된 부분을 또 니퍼로 잘라줘야 완벽한 케어가 됩니다. 자, 조금 더 다듬어 볼게요. 이 부분 안된거좀 자를게요. 네, 검지 케어 다 됐고요. 네, 이 정도면 정말 깨끗하죠? 그래서 세컨드 큐티클, 그리고 바닥에 있는 루즈 스킨이 정말 중요합니다. 니퍼 날은요, 넓은 것보다 좁을수록 좋아요. 왜냐하면 뒷집힘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러면 피를 조금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좁은 니퍼를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케어를 해 주시면 되고요. 케어 많이 어렵습니다. 이렇게 연습을 정말 많이 하셔야 돼요. 피를 보셔도 계속 연습하셔야 되고요. 꼭 집에서 하시더라도 니퍼 소독하는 거 잊지 마시고 작업해 주시면 됩니다. 네, 여러분들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